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 탈북에 실패해서 다시 북송이 될 경우에는 정말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잡힌 이들은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보이브로부터 이 악명 높은 노동교화소로 보내지면서 그야말로 좀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소연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4년차 대한민국에 정착 중입니다. 네, 이번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마음도 무거워지지만 그 내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얼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탈북하다 붙잡혔을 때 겪게 되는 끔찍한 일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알몸수색.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옷까지 전부 벗겨서 조사를 하게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몸속에 숨긴 물건은 없는지 또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까지 검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일까요? 예, 일단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11살 때 잡혀서 들어갔는데 이제 옷은 다 벗깁니다. 벗겨서 검사를 합니다. 무엇을 숨겼는지.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뭐 자궁도 이렇게 검색한다고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단 북한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혔냐 아니면 중국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잡혔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에 갔다가 잡혀오면은 뭐 돈도 이제 안에다 넣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검사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제 주변에서 말로 들었을 때는 그런 검색을 한다라고 들었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알몸 수색뿐만 아니라 여러 조사들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질문부터 하죠. 수사를 하는데 그 어디로 탈북하려고 했었느냐 그리고 누구랑 같이 탈북을 했었냐, 너 빼고 또 다른 사람은 없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실제로 한국행이냐 아니면 중국행이냐까지 이제 따져 묻기도 하고 만약에 중국행이면 좀 처벌이 좀 덜하고 한국행이면 뭐 그냥 뭐 정치범이라든지 아니면 교화소 10년 막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아까도 뭐 자궁검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자궁검사뿐만 아니라 뭐 항문검사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샅샅이 좀 조사를 하는 과정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겁을 먹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탈북을 결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쥐약이라던가 면도칼을 챙겨서 탈북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탈북을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잡히면 북한 감옥 생활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죽어서 그냥 시체로 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셔서 실제로 쥐약도 들고 가시고 또 면도칼도 들고 가시고 그 외에 또 다른 물건을 챙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3위, 공개 재판. 일부 탈북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이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또 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공개 재판 왜 무서운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가족들을 부르고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공개 재판을 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거짓된 나라에서 살고 있고 실제로 교육도 다 거짓된 교육을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겁을 주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탈북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혔다라는 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망신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원숭이 모가지를 따서 그냥 닭을 놀래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네도 만약에 잡히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개 처형도 하고 공개 재판도 하는 겁니다. 그럼 소연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과정을 네. 눈으로 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8살 때 이제 공개 처형을 봤었었는데 우리 동네의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제일 앞에는 이제 친척들을 이제 모여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근데 이 공개 처형을 할 때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자기 가족이라고 해도 막 울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죽어도 싸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실제로 마음속에는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공개 처형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불쾌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고 충성심을 또 강요하는 역할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공개 재판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말이라던가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사 과정에서는 맞아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야 되고 그래야지 자기의 그 형벌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뭐 한국행을 했어도 나는 중국행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아무리 때려도 그걸 끝까지 이제 참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문도 하고 실제 조사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피가 굳어버리는 그런 폭행까지 당했었었는데 그래도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아니다 모른다 계속 모른다를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덜 감옥 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북한은 주의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니다 모른다. 2위 교화소수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뭐 내가 중국행이었다 한국행이었다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수위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화소로 가게 되는 걸까요? 탈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처형을 받아야 되고 교화소를 들어가게 되고 교화소도 몇 년 행이냐를 때리고 있고 실제로 교화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교화소도 있는 반면에 조금 그래도 그것보다 좀 덜한 교화소도 있는데 덜 하다고 해서 우리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뭐 좀 괜찮나 이런 건 아니에요. 처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교화소는 다 사람이 갈 만한 교화소가 아니고 저처럼 이제 감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탈북하다가 잡혔으니까 중국 땅을 넘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살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아니면 중국에서 몇 년 정도 생활을 해서 잡혀 나왔다 그러면 교화소에다 보내는 거예요. 교화소에 들어가면 일단 생존율이 30-40%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나오는 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조금 더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여성들 보면은 뭐 중국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임신매매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좀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남자랑 그렇게 하니까 어때?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괴롭히면서 물어보고 뭐 벗겨놓고 뭐 감상한다든지 실제 제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좀 이제 혐오감을 느낀달까? 예, 그런 감을 느껴서 실제로 이제 고문도 좀 남자들보다 좀 더 심하게 하지 않나. 근데 뭐 곳곳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1위 고문. 심지어 교화소에서는 이 고문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좀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제가 교화소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이제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는 실제로 그렇게 고문을 하고 너무나도 이제 때리다 보니까 그 교화소 안에서까지 그 소리가 들리고 막 비명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앞서서 교화소에서는 사실 생존율이 30%에서 40% 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교화소에서 있다가 살아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실제로 교화소에서 나오게 되면은 주변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주변 반응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세뇌받은 사람들이 배신자와 나라 뭐 반역자와 이렇게 그냥 범죄자 취급으로 눈길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이 좀 쉽진 않죠.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저희 동네도 그렇고 거의 뭐 두 집 건너 한 집, 한 집 건너 한 집 이렇게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상하게 보진 않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이제 탈북 안 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라 배신했고 쟤 또 언젠간 또 가겠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흉이라고 할까 좀 그렇게 보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렇게 탈북을 시도했거나 또는 탈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좌제가 남아서 가족들에게 좀 영향을 준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맞습니다. 북한은 8천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런 형이.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내 얼굴도 보지 못했던 4천이나 5천이나 6천이나 이렇게 벌 때문에 뭐 옷을 벗을 수도 있고 뭐 당 간부였다면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탈북하다 붙잡히게 되면 겪게 되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재는 2023년인데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외에도 실제로 소연님께서 겪어보신 일 중에 참을 수 없었던 일 어떤 게 있을까요? 감옥 안에는 이제 변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개된, 그러니까 뭔가 가려진 것도 아니고 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볼일을 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나이가 제일 어렸었고 영양실적 거의 직전이었고 그런데 이제 팔이 되게 가늘지 않습니까? 뼈밖에 없었고 그거 똥을 다 주물러서 변을 다 주물러서 여기까지 넣어서 그것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풀어가지고 그 변기를 뚫어야 되는 역할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때 굉장히 인간이 혐오스럽고 굉장히 꼴보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도 혐오스럽고 이 세상 자체도 혐오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행인 게 지금 뭐 똥독이 타오르지 않아서 멀쩡하게 있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북한 감옥 생활을 할 때. 물론 배고픔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겪는 그런 일들이 좀 더 힘드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이야기 꺼내기가 힘든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좀 치유가 돼서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좀 괜찮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경험하셨던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제가 이 채널에서 또 이런 스토리를 풀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신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북한 관련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이 분들 중에 이 북한 관련 이야기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소연스픽 유튜브도 방문해 주셔서 많이 둘러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